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있지? 아, 얘들아, 지나갈게. 누가 싸웠나? 누구길래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민수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어? 그렇게까지? 애를 패면 어떡하니? 그것도 수능 전날에! 애를 저 지경 될 때까지 패더니 무슨 네가 깡패야? 걔는 무슨 죄야? 어? 내일이 당장 수능인데! 넌 안 되겠다! 내가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퇴학을 시켜버린대야지! 헤이! 무슨 학교에 이런 깡패가 다 있어! 에이씨... 헤이! 소영선생! 자네 반에 있는 학생이지? 응?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애는 애를 패놓고 왜 때리는지 말도 안 하고 수능 전날에 애를 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 오면 너 싹싹 빌어, 알겠어? 어쭈? 대답도 안 해? 어? 아, 선생님, 제가 데려가서 이야기해볼게요. 아유, 뭐 이야기하면 달라져? 이미 저렇게 애는 빗떡을 만들어놓고 일이 이렇게 멀어졌는데, 아이, 그냥 퇴학시킨 게 맞아! 으이씨. 맞아요. 커서 뭐가 되려고 사람을 패? 제가 책임질게요. 뭐? 아무리 수영씨 반 애라도 왜 이런 애를 감싸고 들어? 어차피 선도위원회 열리면 얘는 끝장이야. 아무리 못해도 정학이지. 소영 선생이 학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러나 본데! 이거 책임지면 자네 교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둘이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아휴...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선생님... 그래. 죄송합니다. 민수는 좋은 아이니까 이유가 분명 있었을 거야, 그렇지?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겠어? 그게 말이죠. 선생님에게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많은 표정의 변화가 보이던 선생님은 고맙지만 다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달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 수능 잘 보라고 말을 건네시곤 나가셨습니다. 내일 수능 잘 봐? 쟤요? 우리 성준이 피떡으로 만든 애가? 야! 너 일로 와봐! 어? 아니 어머님 진정하시고 얼른 빨리 사가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면 다냐 꼬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학생 담임 되는 사람입니다. 담임 선생! 잘 나왔다 너!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수능 전날에 학생을 저렇게 패? 우리 성준이가 얼마나 수능이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유, 너도 뭐해! 빨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얘 부모님 오라 그래! 만나고 사람을 때리는 언니가, 어? 내일이 수능이다. 정신 좀 차려, 제발! 말, 대답 안 해? 야, 몽둥이 어딨나, 몽둥이!
아이 민수! 어. 야, 니 쩔대? 옛날 김민수 어디 안 가네. 애를 그렇게 뵐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얘기하려고 온 거가.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데? 오늘 수능이잖아. 근데 니가 팬해. 걔 이따위가. 걔 옆반에 원래 애들 괴롭히고 그러는 얘 어떡하대? 뺀질 해가지고 애들 돈 뜯고 그런 애래. 그래서? 어제 네 교무실에서 나가고 완전 난리였다 아이가. 걔가 원래 평소 행실이 안 좋으니까 자주 교무실 가서 혼나고 하니 네 징견 위원회 열리긴 할 텐데 퇴학까진 아닐 듯. 다행이지. 그래, 내 먼저 간다. 아니 민수야, 민수. 자! 자리 앉고! 그럼 오늘 수능 시작이니까 모두 집중하도록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시험지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수능이 시작됐고 당연히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얼마 안 하기도 했고 어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모두들 수능 본다고 고생 많았고 수능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란다. 수능은 끝났지만 계속 공부하렴! 알겠지? 민수! 오늘 수능도 끝났는데 오랜만에 PC방에 갈까? 아니? 같이 가자. 할 얘기도 있고 가면서 이야기할까? 뭔 얘긴데? 지금 해라! 그... 소연 선생님 딴 학교 간다더라. 뭐? 그 선생님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도 이미 퍼져있고 니 어제 그 일까지 혼자 책임진다 카다가 학교 측에서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낸다 카더라. 오늘이 마지막 카대. 얼른 가봐라. 선생님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 선생님! 헤이! 깜짝아! 너 뭐야! 소영 선생님은요? 아유, 민수구나. 민수 너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왔어요.